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ANT 황석욱입니다. 오늘은 비전 트레이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해요. 비전 트레이닝이라 하면은 뭐 시각 뭐 운동이죠. 눈 운동이고요. 근데 지금 비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LB나 뭐 NBA나 뭐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정말 이런 시각적인 어떤 운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환경을 많이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 시각의 80%를 보통 의존한다고 해요, 인간이. 근데 이런 80% 정도의 어떤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은 생각보다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시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시각 정보를 인체에서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질 좋은 시각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잘안 보이는 물체 있죠. 멀리 있는 물체를 보려고 했을 때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생기는 근육의 톤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혹은 선생님들이 암실, 즉 어두운 곳에 들어가셨을 때 순간적으로 아마 상체 긴장이 올라가거나 그러실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시각 정보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시각 정보가 부족했을 때 신체는 그런 시각 정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혹은 주변의 위협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근육들의 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시각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로는 비전 트레이닝을 하면은 뭐 그냥 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눈 이렇게 뭐 멀리 보고 가까이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비전 트레이닝은 단순히 이렇게 그런 것만 이제 비전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특히 비전 튜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왜 저희 이렇게 써져 있고 뭐뭐가 써져 있고 나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씨 작아지는 거 있죠. 이런 검사 시력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이런 시력 검사들은 에큐어티라고 해서 어떤 초점 그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는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운동 상황에서는 물론 이런 어떤 시각적인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있죠. 지금 이것은 중심시라고 해서 어떤 사물을 정확히 판별하고 사물을 인지하는 어떤 능력을 보통 이런 것들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수들 상황이 선수 어떤 선수들이나 중요한 스포츠 상황에서는 이 중심시도 중요하지만요. 주변시가 중요합니다. 주변시. 보통 페리페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서 주변의 상황을 주변 상황에서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이제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능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비주얼 메모리입니다. 시각 정보, 봤던 시각 정보를 얼만큼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얼만큼 단기 기억에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보셔야 될게 있어요. 볼게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아이 머슬들의 어떤 스트렝스도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퍼셉션. 인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해당 정보들을, 비전에 대한 해당 정보들을 어떻게 재조직화해서
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펄셉션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단순히 비전 트레이닝만 한다고 해서 눈을 가깝게 보고 멀리 보고 고개 왔다 갔다 이것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더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그런 트레이닝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양한 트레이닝, 비전 트레이닝에서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각도에서 선생님들이 트레이닝 하실 수 있도록 네, 지금 이거 기획 중입니다. 네, 기획 중이어서 네, 그거 차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수뿐만 아니에요, 선생님들.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요새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 때문에요, 컴퓨터. 컴퓨터도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단순히 컴퓨터만 보고 있다고 해서 비전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저희가 신문이나 책은 옛날부터 봤어요. 그죠? 뭐 옛날부터 뭐 조선시대부터 뭐 조선시대부터 더 오래 전부터 뭐 갑골문자 뭐 이런 거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책만큼 많이 보진 않았겠죠. 근데 이 컴퓨터와 기존에 있던 신문 책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블루라이트. 거의 이제 이 블루라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거의 자외선보다 더 강하다고 할 정도로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시각적인 어떤 망막이나 어떤 주변 각막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시각적인 운동, 시각 운동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난시나 근시, 원시 분들, 원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좀 더 운동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또 개선시킬 수 있는지 좀 이번 비전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로 지금 제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비전 트레이닝 뭐 홍보차 뭐 제작 뭐 하고 있다 뭐 홍보차 동영상을 찍게 됐고 동시에 선생님들이 비전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단순한 접근법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다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